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강 스텝 7 구이 5.5 DB 골 설명과 오드 로직 설명편입니다. 이제 23강을 마지막으로 스텝 7 구이 5.5하고 티아 포탈 V13에 이제 기초 강의편은 마무리 될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국 프로젝트 예제 제작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제 제작편은 이제 실제로 예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예제 문제 같은 거죠.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과정과 그다음 스킬, 그다음 어떻게 하는 게더 이익일까라는 걸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면 좋겠죠. 실제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걸 한번 예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학 강의는 끝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배우시면 이제 정말로 지멘스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단지 이제 기초는 다 다졌는데 경험이 없는 거죠.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23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23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인솔트 뉴 오브젝트 시메틱 300 스테이션 하나 만들고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평소처럼 시메틱 300렉 꺼내시고 그다음에 렉을 늘린 다음에 CPU 300에서 315-2 PNDP, 그다음 3.2 버전. 이렇게 해서 하나 꺼내고, IO 설정하는 거는 그냥 OK 눌러서 패스 하겠습니다. 4번을 클릭하신 다음에, SM300, 시그널 모듈 300, DIDO 300을 클릭하신 다음에, D16, DO16, 이렇게 하나 꺼내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다음 IO address 0101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save and compile 하시고 끄면 됩니다. 다음 CPU 들어가셔서 블록까지 쭉쭉 들어오셔서 이 보기를 디테일로 변경을 하고 OB1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OB1 생성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insert new object 다음 function 만들어가지고 OK까지 한 다음에 OB1을 다시 들어가서 FC1을 다시 콜하고 저장하고 끄고까지. 그다음 FC를 켜고 이제 준비 완료입니다. 보통 여기까지 하는데 한 2분 걸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이거 시간 뭐 속도를 뭐 계산해서 뭐 내가 몇 분만에 끊었어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실제로 작업을 하면은 짧게는 한 반나절,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물건을 다 구성을 한 다음에, 연결을 다한 다음에,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해보시면은, 한 방에 되면 진짜 그냥 2분 만에 끝나는 건데, 한 방에 안 되면 일주일까지도 개고생을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DP 커넥터나, PN 커넥터나, IO 넘버, 그다음 D 스위치 등등, 준비가 되어야 될 모든 과정 중에 단 하나로도 안 되면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은 안 됩니다. 통신이 뚫리지 않으면 PAC를 내가 아무리 잘 만드는 대단한 사람이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PAC에 프로그램을 넣을 수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흐름을 잊지 말라라는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워드 로직과 DB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콜을 한번 배워볼게요. DB콜을 배우기 위해서는 DB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Insert New Project에서 데이터 블록 DB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Shared 블록으로 하나 만들어서 뭐 여기다가 뭐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 DB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뭐 엔터 쳐가지고 ABC 옆에다가 불 BOL 이라고 엔터 치시고 ABC 1 이라고 해서 BOL 또 치고 이렇게 한두개 정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 끄고 다시 FC1번으로 돌아왔습니다. DB콜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DB콜. 제가 DB를 만들어 놨죠.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DB1을 콜했어요. DB콜은 어디다 써먹느냐? 저희가 보통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여기다가 접점을 갖다 놓고 DB에 있는 접점을 활용할 때 어떻게 적죠? 요 밑에다가 내릴게요. 여기다가 요걸 위로 올릴게요. 보통 이 DB1에 있는 ABC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올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DB1.DBX 1.0이었나? 뭐 이렇게 치면 될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뜨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우고 이게 눌러서 확인해 보죠. 이놈이죠? 이놈을 꺼내 보니까 2.0이었네요. DB1 DBX 2.0이 테스트의 ABC라고 하는 DB 데이터 접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여기다가는 코일을 이용해서 DB1번점에서 DBABC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방법, DB를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평범하게 그냥. 근데 DBCal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DBCall.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Ctrl R 해놓고 여기다가 접점을 꺼내는데 여기다가 뭐라 적느냐? DBX 2.0 입력하고 DBX 안 하고 그냥 M 10.0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컨트롤 R 해가지고 똑같은 접점 만드는데 2.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코일로 10.1이라고 만들게요. 응? DBX 2.0은 뭐예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가르쳐 드렸던 것 중에 이런 거한 번도 없었죠. DBX 2.0이라는. DB.DBX 2.0이라는 건 있어도 DBX 2.0이라고 뜬금없이 이렇게 적는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저장도 해볼게요. 저장했는데 아무 메시지가 안 뜹니다. 스텝7V5.5에서는 만일 내가 짠게 규칙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알람이 뜨면서 저장조차도 되지 않는데 아무 이상 없어 잘 됐습니다. 이게 맞다는 소리죠? 맞나 보네? 하면서 시뮬레이션 한번 켜보죠. 시뮬레이션 FPLC 심을 킨 다음에 다음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예스 해서 다운로드를 다 해버립니다. 다음 PLC 심에서 PLC 런 P 해가 돌린 다음에 모니터링 한번 해보죠. 잘 돌고 있습니다. PLC 심에서 여기다가 제가 DB1.DBX 2.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체크할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켜지죠. 오라! 요거 봐라! 보셨나요? 오라, 요거 봐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DB콜이라고 하는 역할은 바로 요 기능입니다. 저희가 맨날 DB1, DB1.DBX 2.0, DBX, DB1.DBX 2.1 이런 식으로 계속 길게 쳐 넣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엄청 복잡하죠? 아, 헷갈려 죽겠네. 라고 되는데, 만일 이 블럭 안에 들어갈 데이터가 DB1이 다 공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DB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주소값은 무조건 DB1의 값이다! 라고 이렇게 찍어버리는 기능이 바로 요 놈입니다. 포괄적으로 요 놈의 앞에 DB1을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DB콜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의외로 DB콜이 쓸모가 있는데 사람들이 DB콜이 뭔지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db.0, db.1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꺼내놓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겁니다. db1을 꺼내면 나머지 뒤에 있는 주소만 쓰면은 아주 쉽게 db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쉽죠? 간단하죠? 아, 요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출력 부분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 놈을 이제 지워버릴게요. 이제 보셨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다 컨트롤 요 놈을 D로 빼고 여기를 M10.1로 변경을 해서 다시 다운로드를 할게요. 다운로드. 그 다음 모니터링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MB트 하나를 10번 MB10번으로 가서 MB10번에 있는 1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DBX2.1이 켜지게 되는 거죠. 켜졌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CPU로 들어가서 DB 블록까지 가신 다음에 DB로 들어가셔가지고 모니터링 한번 걸어보죠. Yes. 지금 True라고 해서 ABC1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빼면 0. 요런 식으로. 아, 출력도 이렇게 동작하고 입력도 동작 잘 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DBCALL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DBCALL. DB를 콜 해서 앞에 있는 부분 요 db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략하는 기능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 db콜 기능이에요. 여기까지 보시면 db콜은 다 이해하셨죠? db 안에 들어가는 정보를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insert new object에서 function fc2번 한번 만들어 볼게요. ob1에서 fc2번을 콜하고 저장하겠습니다. 끄고요. 통째로 다시 다운로드를 할게요. all pcsim으로 다 집어넣어 놓고 fc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워드로직입니다. 워드로직 엔드 회로 그 다음에 컨트롤해서 오와 해로 그 다음 컨트롤하고 해서 XOR 그 다음에 컨트롤 까지죠? 네 DWW DW는 더블 워드 W는 워드 요겁니다. 요놈 같은 경우에는 뭐, 아, 잘 아시겠지만, 갈로 워드에, 엔드에, 워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미 티아 포털 V13에서 한번 보셨으니까, 아주 22강인가요? 22강? 지금이 23강이니까, 예. 22강에서 한번 요 이야기는 먼저 했습니다. 워드 로직에 대해서. 요 워드 로직은, 그, 두 가지의 공간을 통째로 비교를 했을 때, 해당 비트끼리 판단을 해서 해당 비트가 조건이 맞으면 마지막 다른 공간에다가 그 결과 값을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말로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직접 한번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대신에 티아 포털에서는 제가 여기다가 뭐 바이트 아니면 뭐 unsigned int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었어요. 티아 포털의 장점이죠. 자동으로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확장되어 있는 굉장히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V5.5 같은 경우에는 꼴랑 워드와 더블 워드 뿐입니다. 더블 워드 뿐이에요. 바이트는 안 됩니다. 그 티아 포탈이랑 스텝7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정말 단순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언사인드가 됩니까? 안 됩니까?로도 의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기능이 되나요? 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는 언사인드 기능이 있으면 티아 포탈이고 언사인드 기능이 없으면 스텝7입니다. V5.5 어쩔 수 없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전이 확 올라가면서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 한 번씩 볼게요. MW100번이라고 가겠습니다. MW102번 MW104라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똑같이 갈게요. 100번 102번
100번, 102번. 편의상, 다 똑같이 가고, MW106. 그 다음 밑에다가는 MW108 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볼게요. 이미 다 배우셨잖아요. 이번 강의는 조금 짧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W100. 뭐, 여기는 원래 어드레스로 보면 좋은데, 바이너리. 이걸 보면 좋죠. 그래서 MM 하나, 둘, 셋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고, 요거 지울게요. MW102 해서 바이너리로 보겠습니다. MW104. 요것도 바이너리로. 그 다음에 MW106. 그 다음 바이너리로 보고요. MW108. 까지 해서 바이너리로 제가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놈은 AND, 요놈은 OR, 요놈은 XOR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살짝 다 얘기를 해드렸었고, 다 아시고 있을 거라 믿을게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요. 모니터링.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1111 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벌써 시작이죠. 요놈과 요놈을 툭 비교를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켜지면 니 바로 OR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락 켜졌죠. 요놈도 따라락 켜졌습니다. 요놈 두 개는 뭐 똑같은 건가요? 근데 XOR와 OR은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밑에다가 똑같이 1111이라고 치면은 요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OR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켜지면 켜져라 라는 뜻입니다. OR 또는 이라고 하죠.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도 켜지면 C는 켜집니다. 요게 바로 OR죠. 그 다음 AND는 A 그리고 B는 C입니다. A와 B가 모두 켜지면 C는 켜집니다. 여기서 OR을 자세히 보시면은 A가 켜지면 켜지죠. A가 0이고 B가 켜지면 켜지죠. 그러면 다르게 생각했을 때 A와 B 모두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켜지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켜졌으니까. 근데 XOR은 다른 점이 뭐냐면 1 또는 2가 켜지면 켜지는데 0, 0 또는 1, 1이라고 켜지면 이건 아니다. 둘 중에 한 놈만 켜지세요. 가 바로 XOR입니다. 지금 둘 다 켜졌죠? 그래서 0이고요. 이번에는 0000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켜졌으니까 1111이고 여기다가 0000을 누르면 당연히 뭐 0이니까 0인 거고 밑에다가 1111이라고 넣으면 둘 중에 하나만 1이기 때문에 켜진 거죠. 이게 바로 XOR. 요 OR는 요거를 다 1111로 둘다 똑같더라도 켜져 있다. 근데 이거는 켜지지 않는다. 요 차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요놈은 AND. 둘다 켜지면 OK 라는 뜻이죠. 둘다 켜졌으니까 켜졌고 요놈은 둘 중에 하나라도 켜졌으니까 켜졌으니까 요놈은 둘다 켜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놈들을 뭐못 보셨던 분이 있을 수있뭐 혹시 뭐 티아포탈은 따로 보고 스텝세븐만 따로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라다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가? 요렇게 표현을 하면은 됩니다. AND는 요두 개죠. AND 둘다 켜지면 코일이 켜지는 게 바로 요 AND. 그리고 요렇게 위아래로 봤을 때 요것 또는 요게 켜지면 이제 요놈이 켜진다. 이렇게 지워놓고 R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요놈 요렇게 요건 AND고 요건 OR인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켜지면 코일은 켜짐. 이게 OR. 둘 중에 둘 다 켜져야지 켜지는 게 요놈이죠. 그럼 XOR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XOR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XOR 아직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XOR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일단 5화죠. 둘 중에 하나로 켜지면 켜지는데, 둘다 켜지면 안 켜지게. 둘다 켜지면 안 켜지게. 둘다 켜지면 안 켜지게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만일 둘다 켜지면, M10.0 이고, M10.0이, 10.1이겠죠? 1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티어 버튼 때문에 또 헷갈리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코일을 넣고, M10.2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M10.2를 이렇게 만들면은, 둘 중에 하나만 켜지면 켜지는데, 두 개가 다 켜지게 되면, 얘가 안 켜진다, 라는 거죠? M11.0,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씩 뭐 해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M11.1. 나는 M11.2.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모니터링.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딱 된 거죠? M10.1을 여기서 쓰고 있나 보네요. 자, N5화 회로죠. 둘 중에 하나만 켜지면 켜집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 켜지면 켜진다. 이렇게 해서 M10번 해가지고 10.0이 켜지면 M10에서 쓰고 있네 진짜로. 번호 바꿔야겠네. 90번으로 할게요. 90번. 90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쓰고 있으니까 바꾸겠습니다. 90.1, 그 다음에 M91.0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M91.1로 바꾸고, 90.0번, 90.1번, 90.2번 바꾸고, 여기가 M90.2번이죠.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M91.2번으로 해서 다시 다운로드를 할게요. 여기에다가 90번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걸 누르면 켜지겠죠? 두 번째 것도 누르면 또 똑같이 얘 켜지고 얘 켜지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켜지면 켜진다. 둘 다 키면, 둘 다 키면 얘는 안 켜지죠? 그리고 얘는 켜지고 당연히 얘도 켜지겠죠? 둘 중에 하나만 켜져도 켜지니까. 근데 얘는 안 됨. 이런, 요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 요게 O와, 요게 AND, 요게 XOR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 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건데, 이제 더블 보드 단위로 공간이 두 배로 커진 거죠? 16개에서 32개로 그냥 늘어났을 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워드 로직입니다. 뭐, 워드 로직에 대한 뭐, 간단한 예문 같은 거는 설명해 드렸었죠? 또 한 번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혹시나 안 들었던 분이 있으면,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활용이 됩니다. 집어넣고요. 초기값 상태에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들어오는 카운터 값 중에서는 일부 카운터 값 같은 경우에는 내가 16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지만 한 6개의 비트만 사용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때에 여기다가 11, 그 다음 이렇게 해서 1111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죠. 여기 엔드 부분. 네, 어떤 들어온 센서 값이 여기 1, 여기 1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지저분한 값이 들어와도라도 얘 한계는 딱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가 엔드니까.
요럴 때 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공통부적인 부분만을 이용해서 엄청난 양의 센서가 다다다다다 들어오는데 내가 그 전체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센서가, 좋은 센서가 달려있어서 다양하게, 엄청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 이상은 내가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은 와봤자 나한테 오류일 뿐이야. 그 오류를 막기 위해서 111111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이 윗부분은 다 0이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 값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다 무시를 하고 여기 있는 부분에 있는 것만 딱 들어서 내가 쓸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 중에도 이 end라는 기능을 씁니다. 신기하게 쓰죠? 이런 식으로도 쓰고요. 또는 지금 이 XOR처럼 두 개가 같이 들어와 버렸는데 또는 두 개가 같이 두 개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일 때 요놈을 체킹하기 위해서도 씁니다. 지금 보시면은 1111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켜졌어요. 둘 중에 하나는 켜졌다라는 뜻인데 두 개가 같이 켜졌어요. 그럼 0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상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놈 특히 가운데 부분 요거랑 요거라죠? 11이니까 요게 지금 0으로 바뀌었죠? 1101로 돼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0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게 탁 느껴지는 거죠. 정상 상태면 뭐다? 다 11111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1001101이면 지금 요 세 개가 이상한 거야. 000 요 세 개가 지금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아, 이상한가 보다. 라는 게 확 느껴지는 거죠. 한방에. 두 개 같이 켜지면 안 되는데? 라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이상하구나. 이걸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꺼지면 무슨 코드, 이게 무슨 코드, 이런 경우의 수를 막 만들어 놓고, 이런 상태면, 뭐 확인해 보세요, 알람 뜨고, 뭐 확인해 보세요, 알람 뜨고, 뭐뭐 확인해 보세요, 알람 뜨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요, end나, 뭐와, XOR, 이렇게 쓰는 거죠. OR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둘 중에 하나 또는 그냥 둘 다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값만 있으면 뜨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현재 어디인가에 값이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OR 같은 경우.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좀 값이 들어있네? 라는 느낌?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뭐, 둘다값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막할 때도 쓸 수도 있고요. OR는 뭐, 다양하게 쓰이니까, 대표적인 걸 찾으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뭐 요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어디에다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PLC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들에게 공구를 쥐어주고 이제 네가 세상을 구축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 무기를 던져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창조자가 되어서 이 로봇을 어떻게 쓸지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배우신 지멘스 스텝7의 기초. 편을 이제 다 정주행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배우시면 이제 정말로 툴의 기초는 다 배우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급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전기적인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복합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중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 또는 초급 같은 경우에는 툴을 켰을 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의 툴을 켰을 때, 완전히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수정까지도 할수 있는 사람을 저는 기초를 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중급은 그 기초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넘어서, 하드웨어 또는 전기,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법들을 다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SFC,
또는 SFB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들, 또는 대규모 프로그램들을 위한 펑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용하고, 하드웨어들을 관리하고, 쓰고,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을 중급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이제 중급자가 되기 위한 길. 그래서 예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을 한 번씩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막 한참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급자 과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HMI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HMI가 만약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끼지 않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기초학 강의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3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